더워. 요즘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커피가 쭉쭉 들어가는데요. 제가 더위를 피하기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광명 동굴입니다. 광명 동굴에 가면 부채도, 휴대용 선풍기도, 물놀이 피서 도구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거든요. 후덥지근한 바깥과 달리 동굴 안의 온도는 1년 내내 15도 안팎을 유지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7천여 명이 동굴을 방문해 더위를 식혔습니다. 안 가면 남은 손해보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금은동, 아이언 등을 채굴하던 광명 동굴은 1972년에 폐광된 후 지난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역사, 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깊이가 275m에 이르는 동굴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각종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더불어 8월 15일까지 야간 개장에 들어갔고 동굴 내부 토피어리가 새롭게 꾸며졌는데요. 워홀 광장 중앙에 조성된 LED 갈대와 라벤더, 수국, 장미 등 다양한 꽃을 활용해 그야말로 동굴 속 화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인생 사진도 찍고 보물도 찾고 VR로 광도 체험, 암벽 등반도 해보세요.